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께서, 신령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고 선물을 준다는데 왜 나는 꿈에서 그런 걸한 번도 보지를 못했을까? 꿈에서라도 부처님을 한번 만나고 신령님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좋은 길몽이라도 한번 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기도를 하고 나서요, 꿈에서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신묘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기도라는 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법당에 돈을 주고 뭐 초를 키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우리 집안을 살리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업장을 씻는 건요, 내 기도는 나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염주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요, 오한근 법사가 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항상 이렇게 염주를 항상 가까이 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불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요, 이 염주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울면서 신령님하고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빌어 보셨나요? 오한근 법사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염주 하나로 의지를 했고요. 부처님을 바라보고 신령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살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빌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정말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령님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죠. 잠을 주무시기 전에 무얼 하다가 주무시나요?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잠을 자기 전에 나는 뭘 하지? 아마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유튜브보다 잡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법사님 방송보다 잠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핸드폰 제발 끄세요. 예, 자기 30분 전에요. 그리고요, 염주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손에 딱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앉아도 되고요, 누워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앉아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합니다. 이게 한번 돌리면 108번 우리가 명호를 부르는 거죠. 세번 정도 돌리면 더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찾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천신을 만나러 가고 하늘의 천지 신명님은 나를 도와준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확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잠을 자면서 옹호성중, 화엄성중님을 만나러 간다. 화엄성중님은 우리 집안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는 잠을 자면서 부처님 불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러 간다. 관세음보살님은 분명히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확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옴만이 반매음을 갖다가 세번 정도 입으로 이렇게 염불을 하고 주무시면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도 쉬어야 돼요.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책을 본다는 건요,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맑은 영성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쉬면서 계시도 받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을 자야지 이 정말 엄청난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요,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잠을 자고 머리를 쉬는 순간, 그 다음에 폭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불신 믿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은 염주 하나 준비하셔서 오한근 법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번 확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원도 이루어지고요, 신령님이 주시는 신묘한 꿈도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법사님, 부처님을 못 봤는데요, 신령님을 못 봤는데요, 신령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어떤 신령님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신비한 선봉, 물을 만난다거나 내가 하늘을 난다거나 조상님을 만난다거나 조금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굉장히 좋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처님하고 신장님, 천신님께서 앞으로 너의 운기가 안 좋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꿈이라는 엄청난 그런 직관력,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해석을 하지 못하고 꿈에 대해서 간과하고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 정말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내 마음에 천신과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러 간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나를 살려줄 것이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언을 하시고 주무신다면요 신령님과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피도 입을 수 있고요 선몽도 분명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삶이 불안해. 우리 아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직장에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인고 막 진짜 삶의 업장에 우리가 갇혀서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항상 불안증을 달고 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오한근 법사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법, 화건 기도법을 갖다가요 100일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 미루지 마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요 지금 오한근 법사 밑에 유튜브 댓글 있죠, 댓글에요 여러분들의 소원, 소구 소원 있죠,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고쳐야 될 점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적어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글을 쓰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 소원 성취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요 기도하는 방법, 부처님과 신령님께 선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했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 하시고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각 가정에 가득하게 오한근 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